라이브는 처음이라. 제가 펴낸 책인데 라이브는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본 수박 가비게 들어가기 전에 손을 가볍게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손을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꽃을 하나 깎아보면서 이거 기본꽃을 깎아보면서 칼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패턴은 5입니다. 다섯 개 패턴 Y자. 물어서 아마 잘 모일 겁니다. 패턴은 다섯 개. 수박 카빙 하기 전에 일단은 손을 가볍게 풀어봅니다. 기본꽃을 하면은 손이 많이 풀리거든요. 네. 꽃잎은
4개 정도만 됐으면 됩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라서 이게 많이 굳이 많이 떨리네요. 첫 방송은 잘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포 패턴이지만, 포 패턴이지만, 5, 4, 안쪽에는 3 패턴으로 나갑니다. 가볍게 잘라주고, 칼을 깊게 넣어서 빼면서 한 패턴. 3패턴. 다시 잘라주고 말입니다. 꽃잎을 닫아주겠습니다. 기본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비슷하게입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됩니다.
이제 워터버튼, 워터멜론 카빙, 수박 카빙 봅시다. 고려한 것처럼 대수 있으면 수박꽃들을 좀 남겨주세요. 커팅하지 말고 말라. 저는 지금 현업에 예, 종사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셰프인데, 예, 셰프고 과일 야채 카빙에 관심이 많아서 예, 지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첫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카빙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첫방이 이제 같은 방법입니다. 5 패턴. 원래는 저는 그냥 파거든요. 그냥 파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오늘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
센터에는 주황을 잡아줍니다. 항상. 자, 지금 이걸 만들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 아이고, 많이들 방문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비슷합니까? 'It is important to natural cut.' 'Each flower is born, mold cut out.' 워터멜론 플라워스 very very beautiful. 이츠 베이스드 온 타이 카빙. 이츠 몰
It's simple, it's small. Outside, one more leaves. Cut out. Same. Side by side, one leaves. To line more detail, three line. Cut out, deep, out, knife down, up. It's more detail. Let's go. To line three. Deep out, knife down. It's point. Hello. 다음. 저는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셰프고, 네. 태국 가빙 책을 펴냈으면 예,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이두개 만드는 거. 자, Besides, one more flower. 다음. It's five skulls. One more.
이거 보고 원이 아니고 오각형으로 만들어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우, 빡. No problem. 인사이드 컷 아웃. 퍼스트 임포턴트 커넥트 퍼스트 All this, one knife, one lips. Okay. 그럼. 투데이 틱톡 이즈 마이 퍼스트 라이브 올 오브 러브 마이 라이브 채널 아이 윌 메이크 디스 플라워 어게인 몰 어게인 인조이스 Inside the leaves, 5, 5. All cut. 배우러 온 사람이 없네. 이 좋은 기술을 알려준대도. 그래서 배우러 온 사람이 없어서 제가 라이브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예, 이거 이파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팝니다. Outside, one more. There is outside, carrot. 예, 가볍게 행이 살아나도록 달라집니다.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It's this 이쪽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outside more cut round. Okay.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꽃 크기와 이꽃 크기 비슷해야 되니까 꽃잎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제 프로필에 보면 지난 14년간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은 현재 라이브 방송에서 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꽃잎은 무조건 잘 봐야 되니까 얇게 만들어 주시게요. 예,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이쪽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십자를 긋고요. 이거, 서클,
서클보다 오각형이 편합니다. 하나, 자, Y자. 됐다. 예. 항상 안쪽부터 만들어야지 꽃잎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야, 책방에 이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게 유튜브보다 훨씬 낫네, 이거. 유튜브는 안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와이프가 최고네. 유튜브 정말 안 들어와요. 예, 서클이 중요합니다. 서클이 모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살짝 한번 다듬어 줄게요. 예, 초보자분들은 서클을 이쁘게 다듬어야 전체적인 균형이 잘 어우러진 수박 화병을, 예, 생화 같은 꽃. 생화 같은 꽃, 예,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아이고, 패치님 들어오시니까 긴장해서 손 찔렸어. 아이고, 야, 별 어려움 없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그래서 편한데. 오늘이 제가 책방입니다. 책방이라서 뭐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오늘 첫날은 어떻게 파는지 보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벅이 좀 너무 부드럽네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찍는 동상이라서 누가 어느 분이 들어오시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아,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줘. 중간에 빨리 편집해서 보여주지 말고, 응? 겨보더라.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줘. 만드는 과정을 빨리 돌려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요 중심선은 자르면은 전체적인 곳이 안 되니까 자르지 않습니다. 자,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볼까요? 스몰 사이즈. 자, 이거 만들 수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겹치는 부분. 그러면 한 각. 그래서 두 각이 나왔습니다. 세 각, 네 각.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기본 봉을 이쁘게 만들어야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집니다. 포인트에 이게 디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패턴이 말입니다. 패턴이 돌렸다가 나올 때, 돌렸다가 나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렇겠죠. 이걸 딱 중앙에 잡아줘서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면 안 됩니다. 완성하고 나서 잘라도 됩니다. 완성하고 잘라도 되고, 그래서 포인트 여기 넣어도 됩니다. 딱딱딱. 칼도 돌리고, 수박도 돌리고, 예. 자, 이거 쪽으로 이렇게 그러죠. 이건 이렇게, 칼은 이렇게, 이건 동시에 움직여, same. 왼손 오른손 same. 무슨? 이게 중요합니다. 깊이 넣어서 칼을 천천히. 자, 왼손도 돌리고. 자, 오른손도 전진한다. 제자리. 가격을 주기 위해서 한번 더. 깊이 넣어서 칼을 빼면서 왼손은 이렇게 위로 올리고 칼은 다운. 여기가 얇아져. 그래서 예, 꽃잎은 무조건 얇아야 됩니다. 얇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이 꽃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샵, 딘. 그래서 이두 라인을, 예, 원, 투, 줍니다. 이쪽으로. get deep, show, down, 칼 다운, 업. 그래서 여기 생긴 거 이게. 예, 대한민국 최고의 현직 셰프가 보여드리는 예, 수박 가빙입니다. 돌릴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입. 예술적인 경력을 팔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이렇게 대고 하면 꽃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이쪽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칼을 중심을 잡아줍니다. 비법입니다. 띄우고 여기서 포인트. 칼을 길게 잡고, 예. 오케이.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팝니다. 다파.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이 다파도 있습니다. 다파. DAPA.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손을 붙여서 있는 부분. 아니면 여기 붙여서 중심선을. 급죠.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여기 두껍죠? 그래서 내출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안쪽을 파줍니다. 몰, 틴, 더 얇아 보이스. 포인트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자, 각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이 공간이 있어야지 그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고. 그래서 위를 그 아웃다 보이 식으로 한다. 이게 잘 이게 밑에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예, 처음 말씀 스크롤 입기에서 모양 잡아주고 스크롤을 예, 라운드를 이쁘게 잡아야지 예, 수박이 이쁘게 나옵니다. 끝. 끝. 포인트. 끝.
안쪽에, 주방 안쪽에 좀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 예. Inside is very soft and finished.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하나 더 깎아보죠.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Ja, 이제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쁠. 자, 이제 아웃사이드 나뭇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뭇잎도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인사이드 립스 보자. 나뭇잎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있죠. 이런 패턴도 있고요. 자, 당근으로 만드는 패턴도 있고 있습니다. 쌀쌀.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한번 까줍니다. 오, 아웃. 괜찮습니다. 노이즈 터지네요. 인식물을 좀 넣어봤습니다.
왜두 개를 만들어주냐? 예,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휴, 이게 휘어진 거죠. 나뭇잎이 휘어졌습니다.
예, 대한민국 나파가 보여드리는 수박 함행입니다. 아, 이거 첫날.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 만들었어, 다 빼네. 아이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씨. 야, 미끄러지지, 다 깨졌다. 오 마이 갓. 자. 예, 딱 다시 교식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하시면 되고요. 자, 대한민국에 자, 제가 이거 조그만 책자 하나 냈고요. 예. 책을 내기 위해서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보여드립니다. 책을 냈고 또
디스패트 요거 비슷한 겁니다. 아이고. 역시 입이 안 떨어졌어요. 아, 또 나를 밟아줄 때. 날아가면서 하도 느껴요.
트러플. 꽃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웃 되면 부르죠. 자, 다 마지막 같은데 마지막 패턴을 주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요. 오늘 첫 방송이라서 말이 부글부글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서 오늘 수학 상태가 좀 많이 무르네요. 이거 부르지만 했으면 괜찮은 작품이 나오는데 아우 아웃되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아웃되는 바람에 이 기분 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틱톡 라이브에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것입니다. 오늘 베리 카빙은,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새길 수 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패턴,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S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꺼야 되나? 어떻게 꺼야 되나, 이거.